누군가의 이름 석자를 후세에 남긴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또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예우일 겁니다. 금천구에서는 2,600여 명의 이름이 명비에 새겨졌는데요. 그들의 이름 뒤에는 호국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명비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는 6.25 참전 용사들. 이름을 확인하곤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고상한 건 말할 것 없고, 예. 고상을 여기다 이제 다 지미는 것 같아요. 예. 영광을 비치는 것이 빛이 나는 것 같고 그래야 됩니다. 예. 자신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찾은 가족들 역시 만감이 교차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름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되게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걸 또 느꼈고, 할아버지도 같이 오셨었으면 좋았을 텐데. 금천구 참전기념공원 한켠에 마련된 홍웅영웅 명비. 6.25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한 2,695명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로새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웅정신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 역사 그렇게 또 앞으로 잘 만들어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저희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수록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호국 영웅들의 희생정신. 그들의 이름을 잇기에는 후손들은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